레전드 작곡가 일상이와 레전드 혓바닥 상렬이가 추억의 히트송을 살펴봅니다. 작곡가와 함께하는 뜨거운 뮤직 하지안. 오늘은 스페셜 한정판으로 찾아왔습니다. 특집 일상으로의 히트송!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오늘 이 시간은요 스페셜하게 대표봅니다. 우선 이 코너의 주인장 불러보죠. 윤일상 작곡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네, 진짜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후끈후끈하네요. 네네. 네. 아하, 알파 사우나 들어온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곰밤이 네네. 네네. 아니 오늘 나오실 그 팀 한번 그 운을 한번 떼어보죠. 아하 군주 크루요. 군주 크루. 네네네. 그러니까 자 이행시로. 아 이행시로요? 네. 군주로 할까요? 군조. 네, 네. 군주가 아, 아니고. 아 군조예요? 그 게임이에요? 네네. 아 군조예요? 네. 군조입니다. 네. 알았어요. 군주인 줄 알았어요. 군주... 왜냐면 군주하면 강해 보이잖아요. 군주는 군주가 그, 낫죠. 그 MMORPG 같은데. 네네네. 그런 거고요. 어허. 자 군주 군조 크, 크루. 네. 그거를 4인씩 할게요. 저요? 자 군. 군대 갔다 왔어요? 조. 조. 조교였어요? 크크크 크립밥 먹었어요? 네, 아니 크한 거예요 크. 아 크한 거예요? 루 루 안 되는데 돼요 근주 크로 안 됩니다. 네. 근 아 그 아 군밥이 먹고 싶어요. 아하 조 조금은 추워졌으니까요. 아하 그 크림빵도 같이 먹고 싶네요. 어. 루 루주한 이시계. 와. 와~, 와~ 어, 오늘 새바닥으로 더블링님 치는데 말은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아이 좋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따스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오, 여기 예. 바깥에 엔지니어 분위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하. 아니에요. 지금 가장 좋은 상태예요. 마음의 외도가요. 아, 네. 자 아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윤일상 작곡가가 이분들 나왔던 이 방송에서 심사위원 선상님으로 나오셨잖아요. 심사위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참관인 정도 되겠네요. 당시에 저 뭐라고 이제 저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은 네. 진짜로 4인 4색의 완벽한 개개인으로도 완벽하지만 네네네. 모였을 때 좀 더 완벽해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예, 밴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윤작도 네.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뭐 네 분이지만 인생이 교집합이 잘 된다.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네. 또 개개인도 너무 끼와 재능이 완벽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처음 무대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실력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어... 그런 분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있던 거예요? 몇 주? 그때 한 우리가 5주? 5주 정도 했나? 네. 5라운드. 5라운드 아 5라운드니까 5주가 아니고 더 많이 네, 몇달 했겠네요. 네네. 네. 한 서너 달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저분들 이제 갑상선 좀 예, 타종을 이제 해봐야죠. 예. 제가 이제 첫 회 나왔을 때 네. 이분은 감히 우승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물론 네네. 편집이 됐습니다만. 아 여기에서 이제 뭐 타종하면 되는 네. 거죠. 예. 사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아쉬웠던 점이 실제 본방이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아, 그 뜨거운 그 무대 열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브라운 가운데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하. 우리 예를 들면은 나이트클럽 옛날에 가봤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클럽 요즘 그렇죠, 그렇죠. 클럽의 어떤 그 열기를 갖다가 유튜브에서 구현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TV에서 되지. 구현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예, 있었습니다. 그건 예. 뭐 윤작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저희가 뭐 그 드라마에서 뭐 목욕탕 갔을 때 네. 반신욕하면서 이제 어우 시원해 이게 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예, 되죠. 예, 반신욕에서 땀 터진 게 예. 여기까지 오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보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TV도 이제 네. 윤작 말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될 것 같아요. 음식을 하면 그 냄새가 이쪽으로 그렇죠. 전달이 되고. 인터랙티브하게. 네. 같이 이제 가상 현실로. 네네. AI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빨리 진행하라 그러네요. 예, 윤작이 네. 호중한 초강력 우승 후보가 실제로 우승을 했고 네. 수상을 문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Y2K 댄스 가요제 쇼킹 나이트 우승자 군조 크루 웰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아 군주 크루가 예 어떤 팀인지 일단은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인사해 주시죠. 아 일단 네. 인사를 먼저 할까요? 네네. 하나 둘 셋. 왔어 군주 크루.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달라 남달라. 네. 아 파이팅이 있네요. 예. 네. 본인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조 크루에서 서브 보컬과 또 춤을 담당하고 있는 변지혜입니다. 네, 지혜 씨. 네. 환영합니다. 아, 예쁘다. 너무 이뻐요. 네. 아, 더 이뻐졌어. 야. 네네. 나이가 어떻게 혹시? 아, 저는 97년생입니다. 네. 아, 네. 아이고. 97년생. 야, 97년생이 저랑 27년 차이 나는데. 따라. 97년도에 아마 제가 그때가 아마 SBS 인기가요였나 아무튼 그때 1위부터 10위 중에 한 7곡이 제 곡이었어요. 야, 그걸 또 다 네. 기억을 하네. 왜냐면 그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였어요. 아, 아.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저 다음 예 멤버 리더죠. 네, 네네. 안녕하세요. 군조 크루의 리더 군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 군조 군주가 아니고 군조. 아니 근데 군주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액티브하고 군조. 군조가 무슨 뜻인가요? 네. 군조. 아 군조 뭐 네. 별다른 뜻은 없고요. 네네. 제가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의 아니게 제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 아티스트 이름이 뭐였는데? 군조요. 아 아티스트. 네, 해외 아티스트였는데 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아티스트인데. 그러면 이제 댄싱 쪽으로 네, 댄스 유명한 쪽으로. 분이구나. 아, 네. 아. 군조. 네. 중국 사람이에요? 군조. 뭐 그쪽입니다. 어? 해외 쪽. 아, 아, 아. 저 뭐 포리너 워싱턴 네네. 이쪽이에요. 네, 바이든 쪽이에요. 아니 군조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이든이 왜 나와. 네네. 날라갔나요? 네. 자 우리 다음 네. 예, 멤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조 크루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선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환영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분인데. 네네. 감사합니다. 이 지금 분 목소리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까랑까랑하잖아요. 네네네. 밝고 명랑하고. 네네네. 노래 딱 부르면은 허스키 보이스 싹 바뀝니다. 어 진짜로요? 예. 아니 지금 목소리는 기상캐스터인데. 예. 어 그래요. 네. 약간 손질했습니다 지금. 네네. 아 그렇군요. 선예 씨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조 크루의 막내이자 춤 담당을 맡고 있는 배찬일입니다. 아 찬예 씨. 네. 네. 예, 예. 막내는 예. 몇 년생입니까? 99년생입니다. 아 네. 아들아. 자 군조 크루는 어떤 팀인지 한번 우리 그 예, 군조 씨가 한번 아 군조 씨가 얘기하는 것보다 선예 씨 선예 씨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는 네. 이제 각자 개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또 모였을 때 그 시너지가 극에 달하는 굉장히 네네. 끼 많고 매력이 넘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따라해봤습니다. 그럼 지혜 씨가 네. 좀 아쉬운 점. 네, 우리 그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저희 아니, 팀한테 잠깐만. 아쉬운 점? 뭐 엔딩이야 뭐야 지금? 아니,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 트레바퀴 아니 지금 RPM 한참 올라갔는데 지금 트레바퀴 진행할 필요 없죠. 아, 새롭다.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처음부터 아쉬운 점을 얘기해. 처음부터 아쉬운 점. 인트로부터 아쉬운 점이 뭐예요? 인트로부터 아쉬운 점을 얘기해야지. 아니 뭐 노래 새로워, 새로워요. 나중에 아니 기대심을 낮춰야 됩니다. 네네. 아, 아쉬운 점 얘기하는 거. 네. 야, 좋다. 아, 저희 크루가 아직 이제 앨범이 없기 때문에 앨범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 그 점이 좀 아쉽다.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 앨범이. 그러면 지금 말 나온 김에 지혜 씨가 얘기를 잘했어요. 말 나온 김에 쓱 보고서 예, 윤정한테 어떤 노래 좀 달라. 예, 플리스 한번 해 보세요. 예. 네. 어필하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에이. 아니, 아니에요. 네. 양평 해장국은 예, 꿇지 마세요. 그거는요. 예, 예, 예. 네. 얘기하세요. 네, 한 말씀만. 어떤 분위기 곡을 원하는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 라운드를 사실 모두 다 보신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어떤 곡을 주셔도 사실 믿고 듣는 우리 윤다님의 곡이기 때문에 뭐 어떤 곡이라고 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광이죠, 영광. 아 그렇습니다. 야, 근데 선열 씨 그 이야기를 쓱 들어보니까 거의 뭐 이 입 그립이 거의 포대기네. 사람이 잘 감네. 아, 따뜻해. 사랑합니다. 아 윤다,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아이 줄해야죠, 당연히. 줄 거. 정말인가요? 네네. 처음이야. 진짜요? 이거 거짓말 안 해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 아 진짜요? 와 진짜죠? 원전스님 말씀 안 드렸지만 언젠가는 네. 언젠가. 아니야 근데 이게 네.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럼요. 윤작이 왜냐면 진짜 뭐 저희 둘이 관계가 네. 진짜 불화더거든요. 근데 딴 데서 뭐 술자리 뭐 하고 이래도 뭐 일 얘기도 안 할 뿐더러 중요한 건 누구한테 곡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게 전 처음이에요. 와. 아니 정말 처음이에요. 일단 군조 씨랑 소주를 아 소주를 무조건 먹어야 돼. 문자 왔습니다 윤자. 네, 저 쇼킹나이트 본방 사수했던 1인입니다. 군조 크루 네 분에서 복고풍으로 옷을 맞춰 입고 칼군무하는 것들을 보고 저도 윤장님처럼 확신했어요.
대박 우승이다. 네. 지민 씨가 코요테 신지 씨가 선열님에게 푹 빠졌던데 본인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 선열님 네. 본인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 저의 매력은 다섯 글자? 약간 긍정 에너지. 긍정 에너지. 딱 다섯 글자로. 네. 그럼 우리 막내도 네. 다섯 자 본인의 매력. 제 매력이요? 네, 네. 다섯 자. 막둥이 파워. 오야. 네. 자 우리 군조 씨. 네. 오 갑자기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카리스마 짱. 오 좋아. 오 지혜 씨. 저는 표정 부자임. 오 야 잘하네 우리. 아, 준비를 했네. 보러 아니죠 지금. 잘하네. 이거 표정,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표정 부자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래요. 표정 부자요? 어떤 느낌? 디스코 할 때. 아 이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걸까요? 지상현 씨 딱 보고 반했어 지금. 아, 자, 자. 아 연기를. 한 눈에 뿅 간 거. 3, 2, 1.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다. 어디가 부자야? 몰입이 안 되는 거야. 몰입이 안 돼. 몰입이 가난한데 뭘.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얼굴 표정이 영정사진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 아니 무슨 부자야. 아 정말. 네. 야 그나저나 그 진짜 그 뭐 윤작이 와서 쇼킹 라이트 그 당시에 이제 그 방송 분위기를 얘기했는데 네네네. 뭐 현장 열기가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좀 예 군조가 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아 진짜로 말씀하셨듯이 방송에서는 좀 아쉬울 정도로 현장에 무슨 이게 클럽인지 정말 무슨 방송국인지 모를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아주 폭발을 클럽, 했었죠. 클럽 공연장, 뭐 모든 게 합쳐져 있는 맞아요. 네. 그런 방송 진짜 처음이었어요 저도. 아하. 네. 막내의 느낌은 어땠어요? 일단 무대에서 쓴 적은 춤추면서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노래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 호응 같은 게 처음 느껴보던 거다 보니까 좀 희열감이 조금 남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환호를 해주는 게 그래서 그 무대의 맛을 조금 알아버려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댄스 경연대회 같은 데 나가면은 네. 더한 반응도 받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건 네. 일단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이 좀 많고 한데 이 쇼킹 라이트는 즐겨서 이제 관객들 같이 오시니까 네, 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완전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맛을 알아버렸어요. 저희도 방송하면서 진짜 흥분이 됐었어요. 윤작이 엄청 이거 대박 날 거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방 보고 좀 아쉬웠던 게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방송에서. 물론 이제 거기 이제 탁재훈 형님이나 이런 형님들이 또 멘트를 잘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분위기였는데 네네. 그래도 방송은 또 주인공이 또 군주크로 같은 출연자 분이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편집이 많이 됐죠. 근데 네. 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 윤작이 딱 처음서부터 꼽았던 이 군주크로가 우승을 했으니까 되게 맞아요. 뿌듯했을 거예요. 너무 뿌듯했죠. 예. 예. 사실은 이제 노래가 일단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Y2K의 어떤 그 댄스 가요제이긴 하지만 가요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처음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걱정거리를 갖다가 매회 파괴를 시켜주는. 와 쉽지 않은 건데. 감사합니다. 예. 5라운드 감사합니다. 동안 예. 그래도 진짜 반했었습니다. 네. 반했다. 네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요. 라이브 무대 급한 Y2K. K 댄스가 예. 이제 쇼킹 라이트 우승자죠. 얼마나 예. 잘할지 기대됩니다. 예.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희가 2라운드에 했었던 영턱스클럽의 정 준비했습니다. 예. 기가 막혔는데 말이죠. 이거 저기 윤일상 작곡가가 빚은 노래인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죠. 그렇구나. 노렸습니다. 살짝 노려가지고. 정말 군조가, 노렸어요. 아 군조가 이래서 매력이 예. 있네. 예. 근데 노렸지만 그것이 잘 빚어지지 않았으면 오히려 서로 불편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노래입니다. 사실 경연에서 부르기가 쉽지 않은 노래예요. 네네. 그런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화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래요. Let's go. 박수를 정해 듣겠습니다.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 와해요 지창이
축 처진 내겐 절망일 뿐 삶이라도 이제껏 느껴본 적 조차 없는 그나큰 아픔이라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널 찾지 않아 이젠 널 생각해내기조차 너무나 힘들어 그래 날 아프게 한 건 네 모습이 아니겠지 물론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사람 모두 하늘의 장난인걸 하지만 나 이렇게 울린 탓을 하나님께 넘겨버린다면 하나님을 죽도록 원망할 거야 Now give me a beat, beat, beat.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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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율동이 아 너무 이쁘다. 아니 이게 안무가 조금 공감해 있었다면은 네네. 이 에너지에 진짜 1억 분의 1도 표시를 못했어. 네, 근데 노래만 들어도 대단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어허. 네, 군적 크루 라이브는 고화질로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네,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디오에서 다시 보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에라디오에서 다시, 다시 보기 무조건 있어요. 보셔야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네. 오랜만에 예, 요거 보시면 안양 믿는 네. 거예요. 에헤라디오, 네. 에헤라디오. 네네. 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 네네. 네, 에라오. 네. 어, 그 저 뭐야 윤자 어떻게 들었어요? 예. 저는 일단 만점 드리고요. 네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열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거 안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저기 또 막내가 또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해줘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뒤로 가서 춤추고 해야 되는데. 네네. 네, 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 불편한 아저씨네. 불편한 언클이야. 했어야지. 그런데 제가 MZ 세대라서. 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MZ 세대라서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막내인데 왜 뼈다귀를 안 움직이지? 괜찮아. 네.
MZ세대라도 주목받는 걸 좋아하면은 주목받도록 해야죠. 더 했었어야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 네. 방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일단 네. 윤작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네. 아 우리 때문에 엑스레이 보였다 안에 뼈다구가 어디에 있는지 예. 예. 네. 아니 검색을 해보면 예. 굉장히 뭐 기사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어떤 네네. 내용이에요? 예. 군조크루 예, 기사들이 그래요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명 기사로 네. 보는 군조크루 군조크루와 관련된 기사 제목 몇 개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쇼킹라이트 최종 우승은 군조크루 전국 투어 그리고 오. 1억 원 상금 주인공 됐다 야. 1억 원 상당의 받으셨나 일단 못 받았습니다. 아직 오늘 입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아, 좋은 날 오늘입니다. 끝나고 네. 때려야겠다. 아 그럼 그래서 우리 찾아왔구나. 아, 합이 맞는 날이야. 야. 이 기쁜 날 뵙게 돼서 야. 너무 행복합니다. 딴 게 아니고 이제 그러네. 상금이 이제 딜리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도 얻어먹는 스타일 아닌데 그럼 쏘라고 지금 입금하는 거거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는 네. 사도 안 먹는데 네. 그리고선 사고 그다음에 곡 받아가세요. 아! 오늘입니다. 아, 디데이네. 저희가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면. 아, 그럼요. 아, 저기 저 가양동에 2층 있어요. 2층? 얼마 안 나와요. 어? 예. 실려 갔는데 6만 원이면 6이면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나온 거는 아예 삭제. 너무 좋다. 네, 네. 그 결승전에서 2000점 만점에 1885점을 받았어요. 와. 거의 뭐 만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팀이 네. 저는 그 좀 죄송한데 못 봐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85점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1등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뭐 같이 그 경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죠. 네, 최종 탑 10이었나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었을 네, 거 아니야. 탑 8이었습니다. 탑 어. 최종 탑 8에서 이제 그 최종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또 탑 그 8등과 점수 차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났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8위를 한 분들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아, 쟁쟁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1위가 더 가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네. 거의 또 원탑이 또 군적 흐르죠. 네. 오늘 저기 뭐야 입금된다고 그랬는데 그 상금은 뭐 어떻게 쓰실 건지. 일단 나눠야 되겠죠. 4등, 네. 4등분으로. 그렇지 일단 않나요? 일단 나누고. 네. 일단 그리고 같이 식사를 같이. 네. 아, 술도 사드리고. 네. 아, 그래요? 저희 그 2층 지금 가요. 같이 가시죠. 일단 그 시간 있어요? 돼요. 돼요,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군조크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조크루 그 군조 씨가 2020년에 나훈아 콘서트 프로그램에 안무가 요거로 오케이, 오케이, 요거로 오케이. 뛴대. 오케이, 오케이. 요거 뺄게요, 그럼. 오케이. 자, 이쯤에서 일상으로의 퀴즈 하나 가죠, 윤자. 네, 오늘 일상으로의 히스송 군조크루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퀴즈로 드립니다. 지금 그 초록 검색창에 군조크루 네 글자를 검색하면 멤버 부분에 네 명의 이름이 쭉 뜨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적혀 있는 멤버 이름은 뭘까요? 하는 게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빨리 검색해야겠네. 빨리 검색하셔야 됩니다. 예, 어려운데 마지막 멤버 이름은 뭘까요? 네네. 힌트를 빨리 드릴까요? 이거 힌트요? 아, 이거 어떻게 드리지? 아, 저도 모르겠는데 뭐 아, 아하 성이 배씨 이 정도는 들어도 되지 않나? 아하 가장 많 나이순? 나이순? 아, 나이순 나이순이요 나이순 아, 아. 아까 그리고 아까 뭐 슬쩍 윤작이 그 이야기를 했죠 네네. MG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흔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약간 차가운 일상입니다 차가운 일상 아 다 왔네 다 왔어 다 왔어 네 그렇습니다 예, 샵 10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 별다방 예 커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세상의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헤헤 네. 자 오늘은요 일상으로 힐송 스페셜 특집 우리의 네. 윤작 윤일상 작곡가 그리고 Y2K 댄스 가요제 쇼킹 나이트 우승자 군조크루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거 대표인데 아, 잠깐만 지성현 씨는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네. 경연 이런 데 가서 우승한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네. 아니, 상 많이 받았다고 예, 아니 예. 저도 별로 상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군조 씨가 보니까 2020년에 나훈아 씨 콘서트 프로그램에 안무 감독을 했었어요. 네네네. 의견 해주시죠. 아 이게 진짜 제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네네네. 제가 사실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그 안무 퍼포먼스 만들어주는 일도 좀 겸비하고 있어요. 퍼포먼스 P거든요. 아니, 퍼포먼스요. 근데 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가지고 제 무대 제가 퍼포먼스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누가 소개로 이제 군조가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떤 이런 게 조금씩 생겼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 무대만이 아니라 남의 이제 가수나 어떤 콘서트나 이런 오프닝 쇼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는 일을 이제 했었거든요. 아니, 좀 일찍 알았으면은 제가 곧 이제 제 그 밴드 뮤직비디오 찍는 데 안무가 살짝 필요한데. 아쉽네. 언제든지. 예. 아니 모레예요. 모레 뮤직비디오를. 아, 모레 찍어. 당장이요? 어 춤이 들어가요? 춤이 들어가요. 아쉽네. 네. 아무튼 그렇게 네. 해갖고 네. 이제 네. 그 너무 영광스럽게도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직접 네네. 아니 직접은 아니고 거기 이제 관계자분께서 아, 통해서 예. 예. 나라 선생님이 한 번도 방송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신곡이 나와서 한번 이 퍼포먼스 안무를 한번 맡겨볼 사람을 찾는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안무가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걸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호. 제가 부랴부랴 찾아갔어요. 네네. 그랬더니 진짜 나훈 선생님 진짜 계시고. 이야 어때요? 와 진짜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죠? 예, 네, 진짜 이게 말로만 듣던 그 호랑이 기운 있잖아요. 아. 보자마자 그냥 오 압도되는 그 예, 카리스마 엄청나시더라고요. 아~ 그 곡이 바로 테스 형입니다. 야~ 아 진짜로. 예, 테스 형 안무를 짤 수 있는 영광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나훈아 형님이랑 뭐 이렇게 저 통화하고 지내요? 뭐 문자라도? 아니 지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때도 번호 좀 받죠. 아 형님 저기 뭐 제가 안무 저 짠 사람인데 아니, 그런 번호 분이, 좀 주세요. 그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럼, 저는 형이라고 왜, 그러는데 아,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아 왜 뭐 잘못했나요? 형을 형이라고 못 불러?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내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냐고. 아, 형이라고 부르세요. 예, 뭐, 본인을 부를 수 있죠. 네네. 아, 근데 진짜 그런 엄두가 안 나더라고. 예. 아하, 어떤 아, 느낌인 진짜. 줄 알아. 예.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가 예. 대단하죠. 예, 정말. 근데 무대도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중간에 또 진짜로요? 예, 랩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야. 예. 그때 그 랩이 뭐였어요? 그 테스 형의 랩. 아니요, 테스 형의 랩이 없고 거기 이제 아담과 이브처럼이라는 곡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 그거 안무에도 이것도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거 안무를 짜는 와중에. 랩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영어 랩이. 네네네. 어떤 식이에요? 좀 해줘봐요. 상상이 아, 까먹었는데 랩믹 뭐였더라? 아담과 이브처럼의 그 랩 영어 랩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랴부랴 외워가지고 앞에서 했는데. 네네네.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 무대 무대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셔가지고. 야. 네. 굉장히 귀한 경험이네요. 혹시 부모님도 초대하고. 그랬었나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아이고, 아예 안 됐을 공연이 안 됐었죠. 나훈아 형님 뭐 표 얘기 나오니까 뭐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 딜리버리하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절대 없죠. 직접 다 사야 된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앞서 내드린 예 퀴즈 이제 정답 좀 확인해봐야죠. 네네. 네. 네. 철학 검색창에 군적크루 네 글자를 검색하면. 아, 멤버 부분에 네 명의 이름이 뜨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적혀 있는 멤버 이름은 뭘까요? 이게 문제였죠. 자, 군적크루 여러분, 정답은 누굽니까? 네, 저 배찬일입니다. 배찬일. 네. 이름 뜻이 뭐 어떤 게 간직하고 있나요? 그냥 한문으로 표기한 건데요. 빛날 찬자에 이제 한일자 써가지고 네. 빛나는 곳에서 항상 1등해라 이렇게 조금 살짝 뜻깊은 거를 부모님이 좀 찬일이. 주셨어요. 찬일이. 아, 제가 그 차가운 일상 맞네. 저도 한일자 쓰거든요. 진짜요? 네. 어쩐지. 아 뭐 하여튼간 예. 어쩐지는 뭐예요? 예. 그, 어쩐지 비슷한 기운이. 아니 일자로 이렇게 메이드하니까. 예. 아니 네. 그러면 그 우리 그 찬일 씨는 이제 뭐 항상 뭐 1등이라. 그러면 지혜 씨는 이름 뜻이 뭐예요? 아 저는 지혜지 은혜인데요. 네네. 지혜로운 게 살아라 해서 지어주셨다고 해요. 아 군조는 그냥 내가 외국 사람인 거 알고. 네. 예. 선일 씨는 선엘이고요. 아 선엘 씨. 선엘 씨. 네네. 아 선라이트를 좀 줄여서 선엘 이렇게 L 쓰는 겁니다. 아 선라이트. 네. 제 본명에. 선이라서 아, 선이라서 네네네 아 태양의 빛 같은 거네요. 뭐 그렇죠. 한 줄기 햇빛 같은. 근데 그대는 태양보다 더 빛납니다. 리액션 좋다. 뭐 같은 줄기세포예요? 네? 가족이냐고? 아 이렇게 살게 놔둬.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그래요. 자, 정답 맞춰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별다방 커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요 일상으로의 힐송 특집 근조크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조가 아니고 군조. 군조요? 군조크로 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 갖고 저 라이브 한 번 더 땡겨봐야 되는데. 네네네. 네네. 빨리 노래 듣죠. 네. 어떤 노래 준비됐습니까? 이번에는 네. 저희가 3라운드에 했던 그 듀크의 파리 투나잇 아! 준비했습니다. 예! 파리 투나잇.
진짜. 오늘 예 달팽이 관했다가 아 오히려 제대로 대피네. 아니 이분들 라이브 보러 가야 되겠네. 와 여러분들 진짜 공연 안 해요? 공연? 네, 공연이죠. 아니 공연 따로 공연 안 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어디서요? 지금 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네. 서울 부산 끝났고요. 네네. 이제 다음 창원인가? 창원. 네. 12월 23일 창원에서. 네, 창원에서 또 있습니다. 창원 몇 며칠? 12월 23일. 23일 날 어디 네. 어디세요? 거의 어디였더라? 에이 그 지금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소를 모르시네요. 저게 약간 그 마케팅이에요. 어디였더라? 찾아보게 만드는. 찾아보게. 아 퀴즈구나. 그렇지. 어디였더라? 아, 퀴즈를 내네. 예. 어디였더라? 네네. 야 어때요? 그 감상평하면. 어우 어마어마한데요. 네. 직접 가서 봐야겠네. 저는 이제 이미 봤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 아까 그 선열 씨 노래 부른 거 봤죠? 네네. 어우야. 어우 저 뭐 식도가 어멍길인 줄 알았어요. 산에 딱 깃발 계속 꽂던데. 올라가죠. 아, 네. 엄청 예, 타고 올라가던데. 계속 올라갑니다. 네네. 네. 자 군주크루 라이브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분을 같이 해주시고요. 네네. 그 네. 저희가 그 군주크루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특성 인별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열렬이들에게 이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 기분에는 어떤 노래를 들을까 노래 네. 추천이 필요한 상황을 네. 보내주시면. 군조크로가 한 소절 라이브를 이게 가능한가요? 준다고 합니다. 진짜로 가능한가 이게? 네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부탁드려 보죠. 예, 보죠. 네. 3308님 아이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네요. 가족 사랑을 끌어올려줄 노래 올리는 거 하면 또 이분들입니다. 군조크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래요?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이제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신다고 하셔서 네. 아, 이미 이거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라디의 엄마라는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한번 박수로 한번 네. 짧게 네. 네.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오, 아니 약간 저기 저분은 목소리랑 네네. 노래할 때랑 너무 반대로 싹싹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매력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저 예전에 마징가 제트 보면 아스라 백작이라고 있죠. 아, 네, 아스라 예. 백작. 예. 두 사람 있잖아요. 아스라가 아니고 아스라 백작. 몰라요. 네네. 오늘 여기 간식 나왔어요. 네네네. 네네. 진짜. 네네. 너무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그 뒤에 비브라토가 굉장히 사람 감성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네요. 네. 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습도 있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죠, 윤정.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분들은 연습 벌레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나날에 발전합니다. 6118님이 요즘 부장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본인 사생활 얘기를 하고 아, 피곤하다. 네, 자기 와이프 얘기를 밥 먹듯이 하시는데 정말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야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 또 스트레스에는 또 알코올이 들어가야 됩니다. 술을 한 잔 또 친구들하고 그래요. 스트레스 풀 겸 해서 네. 그 박군 씨의 그 한 잔에 시원하게 한 잔 하시라고. 아, 군조가예요. 군조가예요. 들어보죠. 군조가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군조 너무 지금 저 신이 났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내가 뭉클했던 게 군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43입니다. 아 노안이 왔네 이렇게 멀리 보네. 아 짠했어. 아 짠했어요. 아, 눈이 안 보여요 잘 또. 짠했어요. 뭘 또 그런 걸 짚어요. 남일 같지 않아요. 네네. 네. 네. 0505님 제가 무능하고 삶이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없을까요? 좋은 노래로 위로도 받고 활력도 찾고 싶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러는데 활력을 줄 수 있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네,
군조크루 어떤 노래 불러야 될까요? 아 저는 또 이제 위로를 받을 때 이 노래가 좀 가장 가사가 전해드리고 싶어갖고 저희 넷이서 한번 불러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G.O.D의 촛불 하나. 아 좋죠. 촛불 하나. 아 좋아요. 힘나요.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와, 손 잡아드리고 싶네요. 와, 나 진짜 위로가 갑자기 확 되는데. 어, 진짜 팀워크 좋은데요. 제가 가을을 진짜. 좀 다 많이 타잖아요. 요즘 외로웠거든요. 지금 디셈버인데요. 네. 예. 그 가을로 하시죠. 네네네. 악터버. 네네네. 네. 가을 많이 타거든요. 윤작이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어, 위로가 많이 됩니다. 아, 또 문자 왔어요. 네, 0916님. 네. 내일 시댁 가족들이 모여서 김장을 할 예정인데요. 김장하면서 들을 수 있는 노동요.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노동요. 노동요는 즐거워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노래 있어요? 야, 이럴 때는 정말 그냥 김장하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좋지 않을까요? 어떤 노래? 맞습니다. 우리 윤일상 작곡가님의 네. 아무르 파티 어때요? 아, 가장 신나죠. 이게 딱인데. 어, 김장송. 아, 그래요. 하나, 김장송. 김장송. 하나, 둘, 셋, 넷.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일생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별이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다같이 아모르 파티 리띠띠리띠띠. 아모르 김장. 아모르 김장. 아,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예, 광고 좀 대표볼게요. 광고요. 네. 아, 아쉽다고. 야, 아쉽다고. 뭐가 아쉽습니까? 네, 고양이 네. 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네네. 아쉬워. 예. 아까도 아쉬워로 출발했는데 뭐가 그래요. 아쉽냐고. 그러네. 네네. 자, 윤일상 작곡가와 함께하는 일상 레시송 특집. 오늘은요, Y2K 댄스 가요제 쇼킹 나이트 우승자죠. 군조 크루 함께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어떠셨어요? 네. 그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우리 저 일단 지혜 씨 먼저. 네. 아, 네. 오늘 너무 즐겁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고 약간 이렇게 또 마주 보고 있어서 살짝 저의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또 편하게 네. 분위기 또 해 주시고 해서 너무 즐겁게 잘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사한 날이었어요. 네, 예. 어, 우리 저 막내 어, 찬열 씨는 어, 일단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뜻깊었고 일단 실제로 이제 지상경리 보니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떤 인상하신 인상이 네. 뭔가 저렇게 항상 뭔가 웃는 상이셔서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얼굴도 되게 작으시고 네. 네. 그건 내 옆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네. 여러모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 선혜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지상열님 진짜 빅팬이라서 아. 너무 영광이고요. 진짜 어떤 부분이 좋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위트 있고 저는 좀 유쾌하신 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정말 좀 높은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네. 센스들이 어, 아니, 선혜님도 또 지식이 상당하거든요. 어, 혹시 그 미래의 남편감으로 어떻게 네? 그 나이가 어떻게 저 자식 없이 54살입니다. 어, 전 괜찮 저는 어, 괜찮아요? 네, 전 그럼 오늘 바로 그냥 한 잔에 네, 아. 어, 이렇게 즉석 만남이 되잖아요. 아.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군조 씨 오늘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너 그만큼 아. 너무 즐거웠고 군조 크루 덕분입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진짜 아유. 앞으로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윤자 그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막내가 아 슬쩍 모른다고. 아 제작진이 약간... 찾아봤는데요. 어. 아까 말했던 쇼킹 나이트 전국 투어 콘서트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창원 세코 컨벤션 센터에서 한다고 합니다. 와우. 창원 세코 컨벤션 센터 오후 6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쇼킹 나이트 그 멤버들이 아, 다 같이 여덟 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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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예. 아 오늘 진짜 네 분 그리고 군주 크루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예. 저도 윤작이랑 항상 예 응원하고 예. 또 제가 잊지 않는 건 뭐냐면 윤작이 분명히 오선지 줄 거예요. 맞아요. 오선지. 맞아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준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다음 주 빠르게 너무 지금 빠르게 지금 엔딩을 해요. 아니, 빨리 진행하라고 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나볼 연도는요. 뜨상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사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되면 뜨상 선물 챙겨드립니다. 자, 끝곡은요. 근조크로의 난이요. 난. 예, 난 들으면서 이제 예, 저는 오늘 예, 행복한 시간 여기서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조크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에러, 에러, 에러.